할렐루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세 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11장, 12장, 13장 안에는 예수님의 인간되심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곳이든 그게 복음의 단체든 교회든 간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이나 인간 되심,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이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온전하신 인간이며 온전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강조될 때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가까이하게 너무나 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아닌 가까이하게 너무나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친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의 친구로서의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이 11장은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 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양을 하듯이 예수님 그럴 때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난과 내 고통을 알고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의 예수님, 그냥 친구가 아니고 그 세 남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로 생각한다, 이런 개념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무슬림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불경죄에 해당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나를 친구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두 자매, 유가족이죠.
그 유가족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친구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다. 슬픔의 최상급 비통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살아있는 분이죠. 감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야. 눈물 흘리면 되게 약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크면 남자가 울면 응? 사내가 울어 이놈 자식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울어도 되는데. 또 3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비통함, 눈물 흘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감정이 살아있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해 하셨던 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슬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죄에 대한 비통함,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분노,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의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슬플 때 예수님도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되보면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부예요. 물론 자녀들은 부모가 전부라고 생각 안 하는 나쁜 아이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슬픔, 자녀의 고통, 자녀의 근심, 자녀의 아픔, 그게 다 부모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주례사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잘 사는 게 부모님에게 최고 효도하는 거다. 어떤 선물을 안 사드려도 너희들이 잘 삶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며 산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인 거죠. 친구가 죽어서 그 죽은 친구 때문에 또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고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하기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열기에 좋으신 예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장 2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하죠. 또 우리를 그 교제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멀리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또 어떤 큰 위험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들을 심판하는 일반적인 신의 개념이 아닌 슬퍼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기도 하시는 예수님. 사실 성찬식을 할 때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 같은 예수님, 애인 같은 예수님, 가까이 하게 너무 무서운 예수님, 감히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을 가진 예수님,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 이러한 성경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교제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아픔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있다 왔다.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머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고 당신이 좀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 고통을 겪는,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아픔, 괴로움,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감정, 아픔, 슬픔,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마다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진짜 내가 실망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너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말씀을 통해 이성의 어떤 나눔의 시간도 가질 수 있지만 감정의 나눔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그분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과 똑같지만 다른 점은 시험을 받았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다섯 번째,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 섬김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도 우리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의무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죠. 온통 부담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게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섬김이 뭘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극진히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것,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만날 때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믿음 생활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체험할 때, 이게 놀라운 이 어떤 신비한 그분 안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줬,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계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힘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치에 둬야 한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가장 성숙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를 뭐 50명, 60명 삼았다 해도 성경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친구 같은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감정을,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 이게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 12, 13장을 통해 예수님의 이해가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평생 주님과 함께 멋진 동행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또 한 주간을 붙잡고 나아갈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순종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 내 사소한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또 나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사랑에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곧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나의 사소한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 안에서 살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